오늘의 고해성사. 대한민국 관객 여러분, 피에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흥행 자비백 부소서. 한 번 더 갈까요? 참 비겁한데? 비구라고? 완전 잘하시는데. 좀 이거 비겁한데? 대한민국 관객 여러분, 피에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흥행잡이 베푸소서. 됐죠? 이거 그냥 또 끊어야 돼? 그냥 가죠. 또 끊어. 아이씨. 대한민국 관객 여러분, 피에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흥행잡이 베푸소서. 됐죠? 아유, 이거 되게 비겁하네. 기침 소리가 들어가지고. 다시요. 대한민국 관객 여러분, 피에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흥행잡이 베푸소서. 네. 참 비겁하다. 마지막 멘트 너무 비겁하다. 차라리 아프리카의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십시오. 한 달 3만 8천 원. 갈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고해성사라고요? 요거는 예.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오늘의 고해성사. 대한민국 영화 관객 여러분, 저희 피에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영화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자소리 하나 들어가지고요. 마지막 거만. 한 멘트만 한 네. 대한민국 영화 관객 여러분, 저희 피에타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영화에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바로 단체로 나... 아니, 저희 영화가 오늘... 무거운 영화인데 네. 가벼운... 가벼운... 좀 에피소드나 아니면 감독님이나 아, 예, 예. 이런 거 보고 하시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저희 포스 촬영 현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현장이나 예수와 마리아 같은 컨셉을 진행했는데 이런 거 한번 그래도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시안에 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뭘 어떻게 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감독님께서 먼저 피에타 제목이 이번에 포스터 컨셉에서 이제 구현이 됐잖아요. 대체적으로 예. 한번 짚어주시면. 저는 뭐 근본적으로 저는 영화를 찍는 사람이라서 포스터는 포스터를 기획하신 분들이 그 전체 어떤 그 뭐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그 이미지나 이런 걸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근데 어쨌든 뭐 영화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포스터가 그죠? 영화를 설명하는 건데 피에타라는 게 좀 뭐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피에타니까 그죠? 그걸 오늘 이제 재현하신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그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들이 아, 이게 굉장히 그 뭐 성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과 구원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잘 담긴 것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스틸을 보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괜찮았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지금 확대에 대해서 포스터로 나와봐야 알고 지금은 작게 봐가지고 예, 일단은 뭐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워낙 기럭지가 길어서요, 정진 씨가. 봐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밖에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쵸, 뭐,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거죠. 저희 옛날에 K1 경기를 볼 때 최영만 선수가 이겼어도 좀 맞으면 조금 아프죠. 많이 아프겠죠. 맞은 사람만 아는 거죠. 네.
포스터 촬영까지 했는데 이제 김기덕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원래 좀 소문에 막 감독님 현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씩 정진배님 드세요. 소문대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요. 예. 어떠셨나요? 그게 꿈이 잘 맞던가요? 예.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급박하게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에게 급박하게 집중해야 되고 감독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촬영이 끝나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지? 사실 영화든 드라마든 저도 처음 하는 배우가 아니지만 이게 시간 싸움,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고 또 상황과의 싸움일 수 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찍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담아내느냐 그거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잘 이 촬영 현장을 담아내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려야죠. 많잖아요 감독님. 재밌는 거요? 무슨 얘기들. 감독님 얘기요? 옆에 계신데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정진 씨가 재밌게 얘기해요. 감독님 표현도 잘하고. 글쎄요. 일단 형성화되는 누구나 이미지가 있죠. 이정진 그럼 다 이정진의 이미지가 있고 특히 이제 김기덕 그럼 김기덕 감독님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영화에서 말씀 그런 영화로 보여주신 게 많았기 때문에 영화 속으로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저 사람은 굉장히 괴기할 것이다, 막 특이할 것이다. 하긴 하잖아요. 되게 예, 특이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예능 프로도 2년 했지만 예능 프로 제작자 하셨어도 맞을 만한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세요. 말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고 막 보면 느낌에 되게 굉장히 강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그래요. 우리 예. 감독님 카메라 들고 그러시다가 남 카메라 감독 앞에서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가 카메라 촬영을 예. 아니 정진 씨가 더 재밌게 저희가 촬영을 카메라를 이제 시간상 두 대로 했었는데 근데 감독님이 이제 일본 카메라시니까 이제 막 많이 이제 찍으시잖아요. 근데 찍다 보시면 이제 배우들이 열심히 할 때는 카메라가 탁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앵글이 서로 두 개가 이제 약속이 돼야 되는데 이쪽 B 카메라로 찍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다 찍고 난 다음에 감독님 좋아하시는 걸 좋은 영상을 담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나 영상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카메라 찍기로 한 건 정식은 찍었어요. 근데 왜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왜? 그럼 어디 찍은 거 봐요. 그러면 내가 나오네. 감독님 뒤통수만 나오시는 거. 그 카메라 앞으로 막 이렇게 찍듯이.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못 찍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의 상당수는 감독님 영상으로 제작됐음을 다시 한번 저희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근데 전체 비율에서 한 7대 3 정도예요. A 카메라가 촬영 기사님이 찍은 거고 B 카메라가 제가 찍은 건데 한 A 카메라가 70% 정도고 B 카메라가 한 30% 정도. 변명이에요. 네, 변명이라도 뭐 그게 모르겠. 어쨌든 뭐. 어쨌든 감독님. 어쨌든. 아니 민수 씨 뭐 먼저 아 없어요 저는 예 감독님 말씀하세요 없어요 예 없어요 배우분들 캐스팅하게 된 계기 드세요 팔 아파요 저희 딴 데 가서 감독님 프로덕션이 워낙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는 이제 뭐 작년 11월 달에 썼는데 예, 준비를 좀 하다가 조금 이제 망설이다가 갑자기 이제 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거의 한 10일 만에 된 거예요. 보통 영화 캐스팅은 뭐 한 달, 두 달 하면서 미리 많은 그 밑작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를 전혀 못 밟고 제가 그냥 처음으로 바로 누구한테 연락하지 하면서 이제 두 분 소속사 대표님이신 이제 김정희 대표님한테 바로 전화드려가지고 이분 좀 가능하신지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3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2, 3일 계시다가 그래서 거의 뭐 확정되는데 10일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감독님? 저도 그러니까 캐스팅이 뭐 어떤 후보가 더 있거나 뭘 누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딱 이 회사에 두 분 다 딱 계셔가지고 딱 그냥 그 너무 속 시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나리오를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가능한데 해석이 저는 제 습관 자체가 저는 되는 배우를 기준으로 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맞추는 편이에요. 누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 이 역할은 누구다.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대충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두 분을 하나만 중간에 두 분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니어도 딴 사람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딴 사람도 가능했겠지만 전혀 더 이상 그 딴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분을 이제 각자 한 번씩 뵙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두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두 분의 이미지 및 두 분의 그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서 좀 받아가지고 계속 컴퓨터 창에 띄워놓고 계속 고민을 해요. 저는 한 2, 3일. 그리고 대화한 게 있잖아요. 정린 씨와 민수 씨와. 그 대화할 때 어떤 그 감정,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거기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거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캐릭터하고 이제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뭐 저희 영화의 엄마 캐릭터, 아들 캐릭터가 A안, B안, C안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캐릭터로서 충분하게 두 분 다 훌륭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이. 제가 캐스팅 후보였는데 시나리오 처음 좀 슬프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나리오 처음 딱 보셨을 때 굉장히 어떠셨는지 뭐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다 이런 걸 떠나서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작품이 김기덕 감독님 작품 아니었으면 글쎄요. 왜냐면은 그려지는 게 어떻게 그려질지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 작품으로는. 근데 김기덕 감독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감독님 작품들이 메모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던 거죠. 이게 다른 분의 작품이었으면 좀 잔고가 있었겠죠. 한 가지 보면 그 감독님 작품 중에서 혹시 제일 좋아하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림을 다른 거 좋아하는 건 첫 번째 저기 단계고요. 네. 좀 지나면 이제 그 감독님 저희 얘기할 땐 좀 하지 마세요. 말씀 길게 하셨었잖아요. 예. 저희도 좀 예. 우리도 뭐 다른 감독님 있었으면 우리 다른 감독님 거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감독님이 계셔서 감독님 작품을 했죠, 저도.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게 꼭 적어야 돼서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냥 가다 보면 있네? 이 두 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영화계 뭐 이쪽 영화 쪽? 기사들 막 얘기 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배우들 개런티가 얼마나 이런 얘기 나오다가 거기에서 보면 뭐 배우들이 뭐 노개런티니 뭐 개런티를 낮춰서 하니 그런 한 영화도 뭐 일부 한두 명의 감독들 김기덕 감독님이나 뭐 이런 그때 나왔던 이창놈 이런 두 분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배우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계의 현실이다 안타깝다라고 썼지만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김기덕 감독님이 시나리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주셨대요? 물어봐야죠, 제가. 예. 감독님이. 아, 그러니까. 그냥요? 그전에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됐었고 이번에 됐다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죠, 제가. 근데 그게 딱 제일 솔직하고 깔끔한 답변인 것 같아요. 영화계 현실이 이렇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사분들이 썼던 것들은 약간은 비판적으로 썼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이거 잘못 나가면 욕 먹겠다.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진 씨가 비유법을 참 잘 이렇게 항상 보면 네, 항상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비유법을 잘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칭찬 좀만 더 해주세요. 안 해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있어서 썼대요. 뭘 자꾸 얘기하세요. 있어서 썼대니까. 그냥 거기 어쩌다 보니 두 배우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전화했는데. 근데 두 배우가 있는 걸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두 배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회사 소속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없어요, 누구 갔는데. 누구 있나 해서 그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전작들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때까지의 뭐 이미지를 찾아보고 이러면서 했겠죠. 좀 복잡한 얘기를 다 해요, 이 짧은 시간에. 저기 오늘 이메일로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다 칭찬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저는 굉장히 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셋이 앉아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 어떤 후렴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운명이고, 이것이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그 시간 같이 살았다는 거죠. 같은 시간, 어머니와 살지 않았고, 뭐, 아빠, 아버지와 살지 않았고, 그죠? 같은 시간 우리는 같은 순간을 살았어. 인생을 살은 거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살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피에타라는 영화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만남이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왜, 뭐, 아주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야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택을 피차한 거잖아요. 제가 선택하는 것이냐, 저도 선택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피차 서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다. 이게 맞고, 칭찬은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기, 너무 이렇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민수 씨는 많은 칭찬을 들을 거예요. 이 영화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연기해 오신 어떤 그런 역량만으로라도, 그 한 장면의 그 어떤 성실함만으로라도 엄청난 칭찬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영화를 찍으면 두 가지 배우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디렉션을 해야 되는 배우가 있고, 디렉션 안 해도 되는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예. 스스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오시고, 스스로, 이렇게, 다 그, 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저한테는 마치 굉장히 현장이 공포스럽고, 현장이 뭐 이렇게 쫓기는 것처럼 하지만 본인한테는 이미 다, A안, B안, C안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제가 복 받았다고 이래 생각했고요. 우리 정신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일한 정도예요. 제가 디렉션을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안 할 때는 백지 상태예요. 근데 백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민수 씨는 백지는 아니에요. 이미 많은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들으면 들을수록 네. 기분 나빠지는 거 근데, 이거 왜 이러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방향을 안 잡아줘도 그중에 어느 걸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배우고, 근데 정윤 씨는 자꾸 뽑았으면 안 돼요. 다른 배우들, 다른 감독님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 30, 40% 쓴 것 같, 아니, 저기 저하고 이렇게 제 영화에 참여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녹아난 것 같아요. 근데 정윤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해주고 또 정윤 씨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면 뭔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화면에 고스란히 잘 담겼고, 저는 그 적당한 밸런스로 이 두 분이, 그 가짜 엄마와 가짜 아들의 어떤 역할로서 좋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나. 칭찬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뒤에 수습이 안 되네요. 저희 그 가짜 엄마, 가짜 아들 얘기하셨어요. 잘 편집해서. 엄마와 아들의 네. 이야기에 잘 서로 효과적인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김기동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 한번 내렸어요. 땡겨서. 정지 선배님 먼저. 그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여쭤보세요. 영화 감독이다 좀. 한번 외쳐주시고. 김기동은 영화 감독이다. 네? 하기 싫으면 하기 싫지 말고. 근데 그게요,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인터넷 포털 검색어에 얼마 전까지는 탤런트, 연예인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느 순간 영화배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저도 제가 예능도 했고 뭐 드라마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저희 회사에서 바꿔준 건 누가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누군가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김기덕은 영화감독이다 이거 자체가 옛날에 뭐 그런 뭐 카메라 CF 막 3G로 찍었던 것 같은 그냥 그런 분들 나왔었잖아요.
그런 감독님들이 딱 그냥 들고만 있어도 멋있는 것 같은. 그게 그냥 예를 들어 유명한 뭐 외국의 유명한 뭐 호나우두가 카메라 들고 서 있으면 뭐 멋있겠어요? 그냥 뭐 스포츠스타가 들고 있나 보다. 근데 영화계 거장이 카메라 들고 있으면 그냥 멋있듯이 그런 하나에 그냥 풍겨져 나온. 그래서 딱 제일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김기덕은 김기덕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냥 고유 명사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을 뭐라고 표현할까? 에너지? 뭐 이러다가 자기 색깔이 죄송합니다. 어른한테. 자기 색깔이 잡힌 분한테 난 동생으로 봐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끝날 때까지 감독님. 그거 이상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우리가 뭐 물건으로 얘기하자면 상품인 거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코카가 나온 다음에 펩시가 나오듯이 흉내내는 다른 무수한 어떤 분들이 나올 거예요. 또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기덕은 김기덕이다. 괜찮았죠 감독님? 지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나 그런 말 그런 예.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명절이에요. 적당한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명절. 저희 인터뷰는 끝났고 뭐 화이팅들. 네. 뭐라고 하죠? 자비 못 부서서 너무 그런가요? 화이팅 일타이팅. 하나 둘 셋 피에타 화이팅. 저희 손이 안 맞아요. 나 이거 안 드는 줄 알지. 감독은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그죠? 엄마? 그러셔야 돼요? 감독님만 들고 배우들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피에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촬영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아주 다들 너무 보고 와요? 네, 보고 왔는데 약간만 저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컨셉 같은 걸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아주 빨리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내 것 정도인데 평상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연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재밌게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화 그 피에타 그 상을 좀 재현하는 컷들을 찍으셨는데요. 그 연기를 하셨던 이정진 씨나 정민수 씨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정진 씨는 굉장히 오늘 어려운 컨셉이었어요. 그렇게 얼굴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약간 이미지적인 촬영인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게 편안하게 굉장히 오늘은 원래 화보 같은 느낌이 아니고 거의 재현하는 거라 굉장히 더 평상시 다른 것보다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참 자연스럽게 되게 조민수 씨가 되게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편안하게 다들. 네. 네.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도중에 네. 그 포토그래퍼로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는지 아니면 네. 거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네. 그 저희가 전에 촬영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가서 계속 더 집중해서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금방 그게 순조롭게 이렇게 금방 연기를 몰입하셔서 집중을 굉장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고 너무 이렇게 빨리 그렇게 연출이랑 연기를 해주신 분은 참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네. 눈물이 나는 것 좀 조금 얘기를 네 눈물이요. 네 얘기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촬영하면서 눈물 정도까지 좀 감정이 눈물 흘릴 정도까지 가달라고 했는데 다시 할게요. 네. 네 오늘 촬영하면서 눈물 흘릴 정도까지 연기를 가달라고 해주셨는데 해드렸는데 굉장히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눈물 연기가 아주 편안하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되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프로는 네, 너무 경력이랑 그런 건 너무 편안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